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이그젬플 2 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힘써주겠습니다. 자, in the film. 여기서 필름은 영화겠죠. 영화 가라드 키드에서 자, teenage 과거분사처럼 쳤지만 그냥 10대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10대인 다니엘은 자, ask A to B 썼네요. 자, ask the wise Mr. Miyagi. 자, 그러면 현명 해서 현명한 현이 안 들어가네요. 아, H자가 잘 안 들어가요. 항상 이게 고양이가 H를 못 알아들어요. 자, 현명한 미스터 미야기에게 ask A to B로 동사원형 가르쳐 달라고. 힘은 제이크에게 J로 쓰겠습니다. 아, 다니엘은 제이크가요. 아까가 제이크였죠. 자, 다니엘에게 가라데를 카라티라고 부르죠. 그 나이 많은 사람은 동의했고, 그래서 실제 주어는 올드맨이 주어. 그래서 동의하다의 3인칭 단수에 1번, 그 다음 올더드에도 3인칭 단수 2번에 지금 S 들어갔습니다. 자, 명령했어. 자, 올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first A to B죠. 올더 2 목적어에게 왁스 칠 하라고. 동사원형 그의 자동차를. 자, in precisely 저 opposite 수식이에요. 정확하게 반대. 그래서 정확하게 안 들어갔죠. 정확하게 opposite. 그러면은 반대로 되어지네. PP로 썼고요. circular motion. 원형의 움직임. 움직임으로. 원래는 보시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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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것을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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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왁스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희는 미야기니까 M으로 쓰겠습니다. 자, 미야기는 말해줬어요. 다니엘에게 the tell 또 A to B죠. 자, 다니엘 목적어에게 to paint라고 또 동사원형 칠하라고. 그의 나무로 되어진 펜스 울타리를. 자, in precise 또 똑같죠. 정확하게 up and down으로 위아래 움직임으로. 자, finally 마침내 자, he makes. 자, he도에서는 미야기가 자, make는 사역동사예요. 자, 사역동사로 취급하고 동사원형. 자, 다니엘 목적어가 hammer가 동사예요. 동사원형을 쓰고 망치질 하라고 시켰어요. 내일은 이거 한다니까 못을 망치질 하라고. 자, to repair은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벽을. 자, 다니엘은 is puzzled. 우리가 퍼즐을 풀 때 어떻게 돼요? 느낌이 혼란되다. 폴란드다. 혼란스러워졌어. 자, first. 그리고 나서 화가 났어. 자, he wants가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죠. 자, 다니엘은 원했는데, 자, to learn 목적어 배우는 것을. 자, martial arts가 무술. 자, 무술을 배우기 원했어요. 자, 그래서, 자, he는 또 여기서도 다니엘이,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 depend 할 수 있도록 방어. 방어. 아, 고양이 잔다. 방어. 고양이가 원래 좀 게을러갖고 이 고양이가 잘 피기를 안 합니다. 자, 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자, instead 삽입절이고요. 대신에 자, he limited to household chores. 자, he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냐면 다니엘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수동으로 썼죠. 다니엘은 한정되어졌는데 to 어디에? household chores는 가정 집안일. 가정 집안일이에요. 잡일이라고 해도 되겠죠. 가정 허드렌 일. 맞나요? 허드렌 일? 허드렌 일에. 자, when 다니엘이 is finished 완수되었을 때. 자, restore이 뭐냐면 복구. 복구. 와, 고양이 완전 자고 있습니다. 지금 깨우지 말아야겠다. 자, 복구하는 것을. 자, finish 뒤에 I 냈었죠. 시제가 과거의 뜻이기 때문에. 자, 피니시 목적으로 지금 ING 썼고요. 자, 미야기의 자동차와 펜스와 벽을 수리하는 걸 끝냈을 때 그 explode는 폭발. 와, 진짜 완전 자고 있습니다. 폭발. 폭발. 팔, 팔, 팔. 폭발했다. 자, with rage는 분노. 와, 하나 고마워. 하나 도와줬습니다. 분노와 함께. 자, at his mentor가 말하는 건 미야기겠죠. 미야기에게.
자, 미야기는 피지컬리 어떻게 했어요? 자, 피지컬리는 물리적으로 공격. 와, 이제 좀 깨는가 봐요. 물리적으로 공격했는데 다니엘을. 자, 후는 여기서 누구냐면은 후 관계대명사 후죠. 그러면 접속사 대명사 볼 거면 핸드 히예요. 자, 그리고 히는 다니엘은 저 without thought예요. 생각이나 자 hesitation 망설임. 자, 망설임 없이. 아이고, 넘어갔네 이거. 망했다. 자,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찌리찌리.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who without thought 생각이나 망설임 없이. 자,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은 자 다니엘이 주어고요. who부터 이까지 묶이고요. 자, 동사 defense에 또 3인칭 단수 s 들어갔습니다. 자, 보호했는데 그 스스로를 해서 그 스스로는 다니엘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with core는 뭐냐면 핵심. 자, 핵심 thrust and 그래서 찌르기죠. 찌르기와 자 parry 막기. 막기와 함께 오고 갈아야 돼요. 자, 뚜루도 통해서 좀 미야기에 deceptively 이거 빈칸 낼 수 있어요. 자, deceptively는 속임수와 같은 속이다 뜻이군요. 속임수와 같은 단순한 chores 집안일로 통해서. 자, 다니엘은 head observed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죠. 그래서 observed는 흡수 수해왔죠. 흡수해왔는데 저도 basic 기초를 오브 가라데.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knowing it. 자, it이 말하는 것은 observe죠. 가라데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없이. 그래서 실제 이 영화고요. 이 미스터 미야기 씨가 위아래 정확하게 모션으로 시키니까 나중에 빡쳐서 난리 한번 치기죠. 자, 여튼 이것도 비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이 훈련이다 가라테 키드.